자막 살맛나는 세상. 어디선가 들리는 수상한 소리. 이 소리의 정체는? 하하, 이것은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요. 바로 손에서 나는 소리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손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분이시길래요? 저는 뭐 하는 분 같은가요? 네, 저는 택견하는 황인무라고 합니다. 예법 택견의 고수 황인무 씨를 만나봅니다. 서울의 한 공원. 아침부터 단련하느라 바쁜 인무 씨. 어휴, 보는 내가 다 아프네. 이제 저는 오래돼서 그렇게 아프진 않죠. 통증은 별로 없고요. 이제 이거를 한 16년 정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16년째 하고 있다는 그만의 손 단련법이라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 네, 일단 뭐 제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일반인 손보다는 되게 좀 두껍죠. 하하, 검증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와, 이거 좀 이상한데. 재밌습니다. 이야, 보이시나요? 한눈에 봐도 비교가 되는 두께. 택견의 손을 이용해서 그 타격을 하는 기술들이 많은데 그 기술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 저는 단련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손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시작한 수련. 이젠 두 손이 강한 무기가 됐습니다. 황인무 씨가 손등을 나무에 치고 있다. 지금 여기서는 한 6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제일 오래 했던 나무는 여기 팔각정 뒤에 저기 나무가 있고 저쪽 하얀 나무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나무는 이 나무인데 예, 지금 세구로 이제 돌아가면서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한 곳에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나무 표피가 완전히 달라붙어 압착이 돼서 단련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띠처럼 굴러져 있는 데가 있죠? 네. 네네. 여기가 이제 제가 오랫동안 단련을 했던 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아무데나 때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넓은 넓적한 면이 있어야 단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한 3년 정도 단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위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단련을 하고 좀 그의 노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무들. 단련을 좀 다른 나무로 옮기면 그래서 항상 나무한테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네네 때때로 막걸리도 부어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나나요 이게 나중에? 네네 다시 돌아옵니다. 요즘 단련 중이라는 인문 씨의 나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나무도 심상치가 않은데 얼마나 연습한 거래요? 이렇게 손등은 보셨듯이 이렇게 네, 네 손등으로 네 단련을 하고 그다음에 손날 네, 손날을 이렇게 단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손바닥은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강하게 네, 손바닥은 밑으로 내려서 치는 것도 단련을 하고 네, 이렇게 앞쪽으로 네, 밀어서 치는 단련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안쪽 팔뚝은 네. 네,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강하게 이렇게 네, 안쪽 팔뚝을 단련을 해주고요. 하루에 6,000번을 내려치며 살갗이 터지고 아물고를 반복하는 훈련. 그 결과 손등으로 대리석 격파까지 성공. 그야말로 무쇠 손이 탄생했습니다. 수련이 끝이 나고 향한 곳은 택견 전수관. 이곳에서 매일 4시간씩 택견 수련을 하고 있답니다. 그가 택견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에 태권도 체육관이 동네에 되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아 뭔가 좀 특별한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흔하니까 태권도는. 그러던 차에 우연히 TV에서 택견 시범 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때 그거 보고 이게 되게 신기하다.
택견을 배우게 되면서 맨몸으로 하는 택견의 매력에 흠뻑 빠진 이무씨. 올려제기라는 동작인데요. 네,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려서 배심을 쌓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택견에서 따로 그 호흡법을 가르치진 않는데 사실 이렇게 배에 손을 대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어 마시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크는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부터 전수된 택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택견을 시작했던 95년도에는 아예 택견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요. 또 심지어 택견 전수관에 제가 있으면 가끔 개 분양하는 데냐고, 그러니까 택견이니까 그 개 분양하는 곳이냐, 혹은 뭐 이렇게 투견, 개 싸움 시키는 곳이냐, 실제로 이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택견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을 때고. 임무 씨는 택견을 제대로 알리자라는 일념 하나로 지도자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제 지겨워진 찰나에 그 어린 마음에도 아니야, 내가 이걸 뭔가 해내면 분명히 뭔가 특별한 걸 배울 거야 라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게 된 거죠. 무슨 뭐 특별히 대단한 기술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영화 배우 겸 무술 감독으로 활동 중인 황인무 고수. 그는 택견을 세계적인 무술로 만들기 위해 택견 무술 영화 제작도 꿈꾸는 중입니다. 특히 그는 예법 택견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법 택견이란 택견의 필살기로 불리우는 기술로 일반 경기에선 하면 안 되는 반칙 기술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때렸던 이유가 지금 보셨듯이 장모치기라는 기술이 있었고, 예, 그리고 팔가지치기, 예, 이 팔뚝 안가지치기라는 기술이 있었고, 이렇게 손을 뿌려서 치는 팔개 뿌리기라는 손등으로 치는 기술이 있었고, 나가서 도끼질이라는 기술이 있었죠. 예, 이렇게 지금 다 말씀드렸던 손등, 손날, 손바닥, 양쪽 팔뚝을 다 활용하는 기술들이 예법 택견에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단련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2013년부터는 아예 예법 택견의 경기와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임무 씨. 네,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네, 가벼운 메소드 스파링, 그러니까 가벼운 그 견주기를 통해서 기술을 어떻게 계속 그 체화시키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이 선생님도 저희 택견협회의 선생님인데요. 저는 횟수로는 지금 한 8년 정도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택견 고수들의 대결, 자 시작해볼까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동작들, 빠르게 움직이는 손과 팔은 무기보다 더 강력한데요. 황인무 씨와 그의 후배가 예법 택견을 활용해 경기를 하고 있다. 드디어 실전 같은 훈련이 끝이 났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굉장히 수련할 때 정말 도움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후배가 고생이 많네, 그리야. 그날 오후. 운동이 끝난 뒤엔 택견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임무 씨. 네, 자, 보여주세요. 자, 오늘 민준이로 새롭게 같이 수련하게 될 친구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한동안 운동을 좀 많이 쉬어서 할 운동이 없나 찾아보다가 결련 택견 협회 알게 돼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법 택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찾아온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호랑이 걸음 준비 시작.
택견을 잘하기 위해선 꾸준한 성실함만이 답이라고 하는데 특히 기초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풀기가 아주 중요하다고요. 아니 근데 다들 택견은 왜 배우는 거예요? 자, 꿈이 교수인데 교수가 됐을 때 사람들이 야, 저 교수님이 택견의 교수래 하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열심히 다니면서 뭐 딸 수 있는 거 최대한 따고 남자친구 따라 같이 배우게 됐는데 저는 좀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많이 배우기 위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호신술을 배우러 온 학생부터 택견의 고수가 되기 위해 온 학생까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택견을 배우는 수련생들 앞으로 택견을 전수해갈 제자들입니다. 이러세요. 자, 팔벌 연속 비뛰기 10회 준비 시작. 하나, 둘. 열심히 하는 만큼 실력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입강하셨을 때는 사실 이 정도 운동량이면은 이제 지쳐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셨거든요. 지금 이제 뭐 다들 한 달 수련하고 두 달차, 뭐 세 달차 접어들면서 이제 거의 뭐 나오자 없이 전체를 다 수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체력들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의 탁견 사랑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전수관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으로도 택견을 전수하고 있답니다. 황인무 씨가 제자와 공격 방어 기술을 연습하고 있다. 그렇지. 그렇지. 오이, 그렇지. 그렇지. 제일 먼저 이제 택견 열심히 해서 또 예법 택견 열심히 해서 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택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또 하나는 또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연기자로서의 길을 꾸준히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무예인 택견을 알리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황인무 고수.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응원합니다. 자막, 살맛 나는 세상.